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을 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그 인플레이션 수혜주로서 긴성 TC 말씀드리겠습니다. 캐터필라 해제 수혜주인데요. 최근에 1분기 캐터필라 관련된 부분들은 22% 성장을 보이면서 지금 상장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뭐 진성 TC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률이 7.6%로 올라오면서 지난 4분기 6.7%에서 본격적인 회복 추세가 보일 걸로 봅니다. 견조한 수요라든지 판매 가격 인상, 환율 상승 여파로 전년 2분기부터 진행된 마진율 하락이 멈추고 정상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연간 매출 전망치는 5,2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380억까지 올라오면서 충분히 가이던스가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는 원유나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원의 최상위 공급과이고 중국은 최대 소비 국가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뭐 제재가 여러 가지 강해지고 있는 부분에서 상품 가격들이 불안 안정하게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슈퍼 사이클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품 가격의 상승은 꽤나 뒤끝이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지는 것은 건설 기계 쪽인데요. 진성 TC 같은 업체가 재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프라 투자 집행이라든지 광물과 농산물 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서 글로벌 건설 기계 수요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가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를 집행을 지시했고 기준율을 인하는 노력으로 하반기 갈수록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재고라든지 매출 채권 증가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주문 동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최상위 업체 중 하나로 핵심 부품과 모듈 업체인 진성 TC의 수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 PER은 한 9배 정도 수준이고요. 해외 건설기계 업체들의 평균 PER이 1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PER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태국의 신공장을 건설하면서 국내 공장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이고 2024년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중장기 그림도 여전히 성장성을 담보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까지, 손절가는 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수요 강화가 예상되는 진성 TEC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 9,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증시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주장하면서 10년물 금리가 3%대에 근접하고 있지만 단기 고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타이트한 고용시장 여건이라든지 특히 미국은 지금 실외에서 교통수단에서 마스크를 벗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 여행이나 항공 등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하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증시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급등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우려라든지 금리 상승 부담을 굉장히 소화해가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볼 것으로 보는데 다만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20만 명 정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쇼크를 받았습니다. 시간에 주가가 20% 넘는 폭락세가 보였다는 점은 국내 미디어 관련주라든지 일반적인 성장 기대주,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도 기술주 중에서는 그래도 견조한 상승세가 보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 항공, 크루즈 업종 동반 강세 때문에 국내 리오프닝 관련된 주가들의 실적 기대감 때문에 강세 요인도 충분히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미국 증시의 상승 영향을 받아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만 넷플릭스의 실적과 관련해서 주가 추이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